네, 이번엔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소식 단독 보도합니다. 백원우 팀 소속 행정관은 지난 지방선거 직전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 이렇게 밝혔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사람 중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울산청장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전 청장이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이른바 백원우 팀이었던 정모 행정관과 울산청 집무실에서 만남을 목격한 관계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행정관은 당시 울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이자 김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청 수사과장 신모 총경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 행정관이 황전 청장을 따로 만난 정황이 새롭게 포착된 겁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전 청장은 특감반원을 접촉한 적이 있다면서도 장소와 시점은 기억나지 않고 청와대 소속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소속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만났는지 전화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기억의 고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안다 이거죠. 검찰은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사건 수사팀장이 강압 수사로 고발을 당하자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황전 청장 주장의 신빙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울산청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수사팀장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경찰 수사 과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